리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리퍼 강좌 설명 드릴게요. 리퍼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회에서도 픽률이 굉장히 높아. 탑5 안에 드는 대회에서 꼭 필요한 저 영웅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버워치 할 때도 리퍼는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퍼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간단하게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면, 저는 지금 3129점 다이아인데, 지금 3129점이면 상위 7.3% 정도 뭐 요 정도 됩니다. 저는 보시면 제일 많이 한 게 모스픽이 제가 많이 한 게 솔저 굉장히 많이 했죠. 솔저랑 그다음에 리퍼 많이 하고요. 시즌 2 솔저 보시면 뭐 76시간, 리퍼 31시간, 자리아 20시간, 라인 요거 5개를 제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초보를 위해서 고수분들은 조금 안 들으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리퍼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사거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사거리를 어떤 영웅으로 하든 처음에 제가 추천하는 건 사거리를 먼저 재는 거. 보시면 이제 딱 가까이 보시면 지금 요 부분에 튀는 거 보이죠? 보통 사람 몸이 지금 가까이서 쏠 경우 요 정도잖아. 요 정도. 요게 이제 사람 몸이라고 치면 요 거리를 바탕으로 보세요. 자, 이 정도 거리면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멀리서 쏘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타깃을 벗어나. 여러분들은 벗어나죠? 이러면 딜량이 굉장히 떨어져. 리퍼는 가까이서 쏠수록 좋고요. 가까이서 쏠수록 좋고. 자, 솔저 같은, 가만히 있어봐. 솔저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면 딱 쏘면 거의 뭐 한 방에서 두 방, 뭐 좀 남긴 했지만 거의 뭐 한 방 가까이 솔저는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리퍼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퍼는 맨 처음에 힐팩 위치를 잘 알아야 돼. 힐팩 위치. 힐팩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드리면, 힐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약간 좀 얇죠. 요거는 음료수로 치면은 캔입니다. 코카콜라 캔이야. 코카콜라 캔이라서 배터리가 닳으면 100밖에 안 차. 그래서 제가 만약에 데미지를 입으면 이걸 딱 띵 먹으면 100밖에 안 찹니다. 야, 나 좀 때려봐. 100 아래로 떨어지게. 더. 됐어. 자, 지금 114죠? 114 한번 먹어볼게요. 자, 100 넘게 차네. 얼마 찼죠 지금? 114에서 189면 100 넘게 차네. 야, 또 때려봐. 더 때려봐. 됐어요. 그만 때려. 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 어쨌든 더 작은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 큰 게 있어요. 큰 거. 힙팩은 큰 것도 있어요. 큰 거는 200 정도 거의 꽉 차나? 250 꽉 차나? 엄청 많이 차요. 그래서 힙팩은 큰 거 작은 게 있는데, 큰 거 작은 거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라요. 아, 75? 오케이. 자, 작은 거는 75 회복됐다고 하면 75. 100이 좀 안 되네요. 지금 87이죠? 87은 250. 자, 다 찼죠? 자, 제가 알기로 큰 거는 200인가 250인가 그래요. 그래서 작은 거는 75. 큰 거는 200에서 255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리퍼는 싸울 때, 망령화를 쓰는데, 자, 나 좀 때려봐. 때려봐. 싸우다가, 자, 싸우다가, 계속 때려. 망령화 이렇게 써요. 망령화 써서, 힐팩으로 딱 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괜찮다. 리퍼는 이게 생명이야. 리퍼는 딴 거 없어요. 리퍼는 싸우다가, 야, 좀 오지 마봐. 리퍼는 싸우다가, 야, 나 좀, 저 멀리 가서 좀 때려봐. 날 죽여봐. 나봐, 니가 유괴해. 너 피면 안 되잖아. 생체장 깔고 나 때려. 죽여. 나 죽여봐. 이렇게 하다 딱 망령화를 쓰고, 지금 보시면, 방금 봤어요? 방금 딱 보면, 망령화, 먹자마자 망령화 끝났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망령화를 딱 썼는데, 망령화가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망령화 여기서 끝나면, 뒤따라오는 애들이 피 없을 때 땅 쏘면 나는 죽는 거야. 나는 죽겠지. 근데 방금 전에 같은 경우는 망령화 쓰고 나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망령화 끝났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망령화 상태에서는 총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총알 안 맞는 상태에서 힐팩을 먹어주는 게 굉장히 리퍼한테 중요합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마찬가지예요. 야, 계속 때려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게, 이렇게 싸울 때 언제 망령화를 쓸까가 중요합니다. 계속 쏴봐. 제가 잘 못 쏘네. 자, 지금 위험했죠? 지금 보시면 12였지, 12.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피가 얼마일 때 망령화를 써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그거는
노말하게는 제일 안 죽으려면 피가 100 정도 떨어졌을 때 망령화를 쓰는 게 좋아요. 피가 100 정도 됐을 때. 근데 솔저 같은 경우는 한 발 데미지가 20몇이고 예를 들어 또 누구죠? 고릴라 같은 경우도 데미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 낮은 애들은 한 50에서 60까지도 버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망령화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냐면 그 타이밍에 내가 한 방 더 쏠 수 있거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봐. 왜냐면 그 타이밍에 내가 한 방 더 쓰면 바로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리퍼는 힐팩의 위치, 그리고 그 힐팩이 고릴라 윈선 얘기하는 거고, 그 힐팩이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 또 하나 이제 자기 옆에 있는 힐팩이 작은 거라고 쳐봐요. 작은 거라고 치면은 너무 많이 피가 달면 먹어도 에너지가 만땅이 안 되잖아. 그럼 먹어봐도 위험한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계산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야, 그다음에 나 좀만 피 달아봐. 그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저도 놀랐는데, 제가 이제 다이아다 보니까 다이아 이렇게 같은 사람이랑 한데도 대부분 화물에서 피가 붙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할 때 화물에 붙으면 에너지가 찹니다. 자 보세요. 자 망령화 쓰면서 화물에 붙어요. 지금 63이죠? 아 이거 안 붙냐? 아 이거 연습 전투라서 안 붙는구나. 자 지금 죄송해요. 지금 연습 전투라서 피가 안 붙네요. 연습 전투라서 피가 안 붙는데 이게 실제로 경쟁전에서는 화물에 붙으면 피가 붙어요.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자, 지금 연습 전투로 해가지고 피가 안 붙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경기 종료를 먼저 해야 되나?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 내가 수비가 먼저네. 아이씨.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아, 왜 자꾸 수비를 먼저 하래? 나 공격해야 되는데. 아, 위치가 이렇게 됐구나. 아, 죄송해요. 내가 좀 이거 급하게 만든 강좌라서 좀 허접한 거 죄송하고요. 다 그런 거지 뭐.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요약 좀 해봅시다. 자 리퍼는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힐팩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망령화 타이밍. 그러니까 힐팩이 있으면 힐팩 근처에서 싸우는 게 늘 중요해요. 너무 멀리 나가거나 하면 안 돼. 자, 또 하나 힐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편 라인 방벽 있잖아. 방벽 뒤에 루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나가지 않고 망령화 쓰고 라인 방벽 뒤로 올 정도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면 화물에서도 에너지가 차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너희 곁을 건너. 자, 그리고 상대편 잡을 때 거리가 그래. 중요한데, 거리를 가능하면 리퍼는 가까이 가면서 싸워야 돼. 지금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싸워. 어떻게 싸우냐면, 요게 이제 솔저라고 칩시다. 뭐 솔저나 맥클이라고 쳐봐.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때려. 멀리서. 자, 멀리서 이렇게 때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화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튕기잖아. 지금 보이세요? 탄착군이 총알 나가는 데가 멀리 튀잖아. 이렇기 때문에 피가 거의 안 달어. 피가 거의 안 달고요. 가까이서 때려야 일단 물리죠. 이렇게 때려야 피가 답니다. 자 윈스턴으로 와봐. 윈스턴. 아니요 그냥 와라. 그냥 와. 그냥 오던 걸로 와. 자 이제 화물에서 피 차는 거 보여드릴게요. 또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물도 일종의 힐러예요. 그래서 공격할 때 비빌 때 있죠. 비빌 때 야 좀 때려봐. 자 지금 피가 많이 떨어졌죠. 자 이럴 때 화물에 붙으면 피가 찹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화물에 붙으면 피가 차는 거 보이죠? 자 지금 쭉쭉쭉 올라가죠?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아인데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어. 화물에 붙으면 피가 붙는지 몰라. 화물은 다 붙어요. 뭐 움직이는 화물 있죠? 뭐 어디지? 헐리우드나 또 어디 있을까? 다른 맵. IM 발대. 모든 맵에서 움직이는 화물에서 붙으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싸우다가 보세요. 이렇게 싸우다가 싸워. 죽여. 야 공격하라고. 아 우리 조교가 좀 어리버리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하다가
망룡화 쓰면서 화물 뒤에 붙어서 이렇게 화물이 붙어주면 이렇게 피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물에 붙는 게 유리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리퍼 뭐 순간이동 기술 같은 경우는 야, 그만 쏴. 쏠할 때 쏘고만 그만 쏴. 자, 순간이동을 할 때 기본은 뭐냐면, 자, 순간이동을 할 때, 야, 너 리퍼로 와봐. 너 나가서 리퍼로 와봐. 순간이동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항상 그 장애물 뒤에 숨는, 기둥 뒤나 장애물 뒤에 숨는 게 중요해요, 순간이동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를, 이제 리퍼가 이제 오니까, 리퍼 오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초보인 분들은, 너무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뒤치기를 많이 가려고 리퍼로 궁각된다고.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리퍼는 우리 편 같이 싸울 때 딜이 제일 세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야, 위로, 나 위로 올라가 있어. 주위서 위로 올라갈 테니까 이 위로 순간이동 해봐. 순간이동 한 다음에 나 죽여봐. 순간이동 한 다음에 나 죽여봐. 자, 와서 다시 봐. 이 순간이동이 최대 단점이 뭐냐면, 순간 이동하고 몸이 이렇게 형성화되는 동안 상대편은 나를 때릴 수 있는데 나는 상대편을 못 때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순간 이동을 하면, 상대편이 있는 대로 대놓고 순간 이동을 하면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뭐 특별하게 상대편이 멍청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죽죠. 그리고 순간 이동하면은 순간 이동했다는 소리가 납니다. 자, 내려가서 저 멀리서 순간 이동해봐. 여기 다시 와봐. 자, 보세요. 내가 뒤 보고 있을게. 순간이동 해봐. 자, 들으셨어요? 자, 들었죠? 어둠으로부터라고 방금 오른쪽 딱 내가 여기 있었는데 오른쪽에 왔다고 소리가 났거든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리퍼의 순간이동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순간이동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야, 그럼 너 여기 서요. 여기로 순간이동 해봐. 봐봐. 여기서 지금 저기 예를 들어 저기 건물 뒤에 있잖아. 지금 화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순간 이동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안 보이는데 숨어서 이렇게 남은 시간 60초. 자, 숨어서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설사 보더라 하더라도 잘 안 보이고 보더라 하더라도 기둥이 막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로 움직이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런 기둥 뒤에, 이런 기둥 뒤에.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난다. 난 궁각을 재거나 뒤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쯤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기둥이 일종의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물론 하나무라에서는 이제 2층으로 가는 기술도 있고, 하나무라에서 저거 뭐야 그 뭐라 그러죠? 블라인드? 블라인드 틈 사이로 그 천 사이로 해서 3층 가는 기술도 있는데 그런 기술은 뭐 몰라도 돼. 몰라도 기본적으로 심해에선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항상 힐팩 근처에서 싸우고, 망령화 할 때는 꼭 힐팩으로 도망가라. 그 다음에 화물도 힐러다. 자, 화물에도 힐이 붙고요. 그 다음에 순간이동할 때는 꼭 저기 뭐야 장애물 뒤로 순간이동을 하는 게 좋아. 요 정도만 여러분이 할 줄 알아도 상당히 리퍼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궁극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또 많은데 질문이 많고 요즘에 리퍼 궁극기가 초창기에는 리퍼 궁극기가 거의 무적이었죠. 리퍼 궁극기 쓰면 캐넷은 기본으로 죽였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는 끝났어. 요즘은 리퍼 궁극기 쓸 때 루슈가 튕겨낸다든가 로드오그가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즘 생존률이 높아.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그래서 리퍼 궁극기는 혼자 쓰는 것보다 역시 자리아가 실드를 쳐주거나 아니면 솜브라가 뽕을 놔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리퍼는 딴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쫄지 않는 거. 쫄지 않는 거. 많이 죽어봐야 리퍼 실력이 됩니다. 리퍼는 진짜 싸우면서 망령과 타이밍을 익히는 게, 실력 늘리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강좌를 보더라도 실전에서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꼭 많이 죽어보고 많이 써보라는 거. 또 리퍼는 제일 중요한 영웅 중에 하나고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는 영웅 1순위가 저는 리퍼, 라인, 루시우 이거 세 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에임이 있는데 리퍼는 또 하나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나가. 자,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나가죠. 이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 조금 그거 하더라도 타이밍 맞게 딱 할 때마다 눌러주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습니다. 훨씬 정확도가 높고 특히 리퍼 대 리퍼 1대1 떴을 때 저는 이게 더 좋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누르고 있는 게 더 좋다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맞춰서 가운데 있을 때 쏘는 걸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임이 있는데, 에임이 이제 저는 지금 동그란 게 작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조작법에서 어떤 거죠? 그 조준선 확대 효과 있죠? 이걸로 활성화하면 이게 이렇게 또 커집니다. 동그란 게. 그래서 이렇게 커져야 이제 헤드샷 맞추기 좋다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커야 이제 좋다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 이걸 비활성화 해놔서 조작법에서 좀 작게 해서 비활성화 쓰는 편이에요. 나는 이게 잘 맞더라고. 이렇게 리퍼가 확실히 딜은 최고야. 리퍼한테 특별히 강한 영웅을 제가 추천하면, 리퍼는 저기 누구야, 로드오그는 진짜 세요. 로드오그는 진짜 세고 갈고리가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섭고, 그 다음에 갈고리 빠지면 붙을만 하기는 한데, 로드오그도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로드오그는 진짜 조심해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릴라는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고릴라는 상대편 딜이 원체 약해가지고, 고릴라는 웬만하면 맞짱 뜨면 이깁니다. 고릴라는 처음엔 좀 잘 안되더라도 무조건 맞짱 뜨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리아는 좀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리아는 상대편이 고수이냐 하수이냐에 따라 다른데, 상대편이 저거 뭐죠? 실드를 딱 쓰고 나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때리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때 때려. 그러면 그때 상대편 자리아가 한 번 맞으면 50%, 두 번 맞으면 풀 차지가 되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리아는 좀 조심해야 되고, 디바도 좀 편하고 잡기 편하고, 그 다음에 뭐 맥크리 같은 경우는 성광만 빼면 쉬운데, 맥크리는 역시 성광 안 빼면 성광이 죽기 딱 좋죠. 하여튼 솔저는 여러분들, 솔저래 리퍼는 진짜 좋은 영웅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들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하면 좋고요. 자, 리퍼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 리퍼를 8시간 했네요. 아니구나. 이번 시즌에 32시간 했네요. 리퍼 32시간. 승률 52%. 목숨 당쳤지 2.58. 여러분 리퍼 볼 때는 이 모든 거 마찬가지. 특히 딜러 같은 경우는 2.5 넘는 게 좋죠. 3.0 넘으면 완전 잘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2 넘으면 바깥판다, 2.5 넘으면 조금 잘한다, 3.0 넘으면 굉장히 잘한다로 보고 있어요. 자, 룰러님 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뭐 평균 딜량 보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거 다 보면 너무 귀찮아. 그래서 저는 보통 목숨당 처치만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치른 경기도 한 30게임 이상은 치러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지, 한 10게임 이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채우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솔저를 많이 했으니까 솔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